안녕하세요. 정철의 기사 실기수험생 여러분. 이번 파트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 파트입니다. 해당 파트의 챕터별 예상 문제를 간단하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 코드가 출제되는 문제 평균 20문제 중에서 4문제 제외하고는 각 파트의 간단한 용어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용어의 간단한 정의 정조를 약수령으로 대비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해당 모듈과 관련해서는 총 저희가 20문제, 한 문제에 5점씩 출제되고 있는 필답형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 자, 두 문제까지 출제된 회차는 딱한번 있었고요.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꾸준히 난이도 높지 않게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개정된 첫 회에 두 문제 출제됐고요. 2020년 2회에 한 문제, 3회에 한 문제, 그리고 4, 5회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2021년도에 첫회 시험에 해당 서버 프로그램 구현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로 개발환경 구축 부분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 자, 개발환경 하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개발환경으로 구별을 저희가 교재에서 했고요. 자, 필기에서도 동일한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낯설지 않게 실기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프트웨어적인 개발환경에서는 각종 개발 도구들 해서 툴 종류와 명확한 이름 정도를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한 용어를 쓰시오 문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단답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답안을 작성하실 땐 검은 펜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필답형 시험 유형 중에 단답형 문제는 관련하여서 의미가 상통하면 영문으로 작성을 하시거나 약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도 모두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사에서는 용어를 쓰세요라고 하지, 영문 약어를 쓰세요라고 하거나 플레임으로 쓰라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래도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문제의 문미를 꼼꼼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이 회차를 거듭 가면서 본문에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쓰실 때 힌트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복원하는 문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해당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설명과 관련해서 하여서 용어를 추출하지 못하셨을 때에는 다음 설명에서 좀더 집중 있게 저 설명을 확인하시면 분명 답안이 떠오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분산환경에서 멀티벤더의 자원을 연결하여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자, 첫 번째 읽었을 때 우리 눈에서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 즉 자원과 자원 간의 연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 차이의 차이 사이를 보완해서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적인 설명을 했고요. 자, 총칭하는 아우르는 말 했을 때에는 당연히 검은색으로 여러분이 미들웨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면 한글 용어로 여러분이 교재나 저 용어 약어집에서 학습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한글로 적어주실 거를 권해요. 영어로 적어주시는 거는 저 스펠링이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헷갈리실 수 있고, 저 필체가 좋지 않으신 분은 그쵸?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드레어 한글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답안을 이렇게 가로를 열고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 해서 미들 웨어라고 적었을 때는 자, 채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런 팁과 관련된 이야기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웨어로 이렇게
한글로 적고 소괄호 하고 영어로 적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큐넷에서 이 채점 방식은 앞부분의 미드레어 부분만 채점을 합니다. 자, 뒷부분과 관련해선 채점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이 여러분이 영어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혹시라도 영어에 틀린 스펠링이 있으면 감점의 요인이 될수 있으니, 저 득점이 됨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영어 작성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틀렸다라고 했을 땐 화이트 안 되고요. X표 하지 마시고 시험지 제일 첫면에 적혀져 있는 이렇게 이중선 취소선으로 작성을 하시면 답안 작성의 채점 영역은 시험지다라고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답은 반드시 검은 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연필 안 되고 볼펜으로. 자, 이런 팁들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자, 기본적으로는 문제답, 문제답해서 용어 학습을 하시고요. 자, 관련해서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꼭 용어는 반복해서 작성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를 쓰세요 문제도 있고요. 필답형 문제에서는 자, 빈칸을 주어주고 빈칸에서 공통된 설명에 알맞는 용어를 쓰세요라고 했을 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용어와 관련해서 자, 문 맥상에서 문단을 작성을 했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즉, 반복되는 용어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 용어 문제는 꽤나 문단 전체를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는 또는 이란 식으로 여러분의 힌트를 좀 그죠? 덜 주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해당 내용은 이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서버 프로그램 구현 모듈이 아닌 상황에서도 출제가 될수 있는 범위의 용어이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변경에 대비하기 위해. 자, 목적은, 기본적인 목적은 변경 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 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다이고요. 자, 해당 용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해 자, 변경 사항을 자, 키워드 관리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꾸 버전 관리를 키워드로 잡으시는데요. 자, 일반적인 사항 정의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를 위한 일련 활동들 전반을 이야기한다. 자, 소프트웨어 리사이클 기간 동안 개발되는 제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자, 소프트웨어의 식별 편성 및 수정을 통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자, 실수를 최소화하여서 목적은 생산성을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한 게 목표라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자, 관련된 부분은 형상 관리죠. 자, 형상 관리가 답인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라고 하여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형상 관리만 답이라고 제가 지금 답란에 집필을 해놨냐면, 자, 이런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빈칸에 알맞는 용어를 쓰세요 했을 땐 반복되는 용어 여러분 주의하셔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이렇게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본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 완벽한 용어의 가로 부분이, 그쵸? 예, 표식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일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란이라는 어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해당 하단 부분은 답이 될수 없고요. 형상관리만 답으로 인정합니다. 자, 부분 점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영어약으로 적으셔도 괜찮기는 한데, 자,
용어는 강조문 하면 여러분이 한글로 답안 작성하도록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상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출 분석하셨을 텐데, 자, 기출 분석에서 두 번이나 관련된 형상관리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약술용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 자, 다음 문제는 형상관리 활동 과정을 나타낸 용어입니다. 자, 알맞는 용어 활동명을 적어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형상관리는 형상에 대한 정의, 형상 자체에 대한 식별 요소에 대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죠. 해서 아, 이 부분이 형상이다라고 해서 베이스라인의 기준을 잡는 활동이 먼저 식별 활동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베이스라인 잡고 형상에 대해서 정의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통제에 들어가는 거죠. 해서 자,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을 관리하는 상황들, 그리고 자, 형상과 관련해서 보고하고 기록하는 전체적인 보고서 제공을 하고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무결성을 검증하는 활동 자체를 무엇이라고 한다? 형상 감사라고 한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형상 식별 통제 기록 또는 보고, 그리고 형상 감사라는 활동명 꼭 여러분이 반복돼서 출제될 가능성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실기시험장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형상관리 도구도 더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자, 형상관리의 도구 이렇게 나열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자, 기능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자, 우리는 기사이긴 한데 쉽게 출제됐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나열형 문제 또는 나열의 선택하는 문제죠. 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주어진 보기와 용어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보기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형상관리 도구 주어진 부분에서 자, CVS 자,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C나 V나 S는 소문자로 구별이 되지는, 소문자, 대문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강조드릴 필요는 없고요. 대소문자 정도는 예, 동일한 용어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 인정되고요. 자, CVS, 그리고 서브 버전. 자, 그리고, 자, 대소문자는 채점 사항에 반영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해서 하나, 둘,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자, 한 문제가 5점이죠. 자,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적어야 되는데, 두 가지만 적었다, 한 가지만 적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채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하는 종류수에 대해서 부족할 때는 그래도 부분 점수 1점, 2점씩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점일 수도 있고요. 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약어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어 적지 마시고, 보기 있는 용어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채점위원이 답안 그대로 채점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J유닛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X유닛 종류의 J유닛이죠. 자, 해서 테스트 도구죠. 저희는 형상관리 도구 보는데 얘는 테스트 도구다. 자, 그리고 메이븐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빌드 도구다. 이 정도는 구별 필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대표적인 세 가지 형상관리 도구 살펴보았습니다. 자, 관련해서 특징 정도가 깊이 있게 출제될 가능성은 좀 없고요. 자, 이렇게 선택형, 고르는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하는 개발에 위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도구의 명칭을 쓰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개발 단계상 도구가 사용되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냐? 자,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 도구이다. 코드도 작성하고 편집하고 디버깅과 같은 다양한 작업 환경을 가능하게 하고, 자, 우리한테 익숙한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제이, 넷빈즈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사용된다. 자, 키워드 나와 있네요. 구현해야 할 소프트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하게 된다입니다. 어떤 단계? 구현 단계. 해서, 자, 답을 구현 도구 라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사항, 학습 진행 도중에 질문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문제로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을 구현도구가 아니고 뭐라고 적으시냐면 통합 개발 환경 하면서 또는 약으로 ID라고 답을 적으신 분들이 의외로 계실 수 있어요. 왜? 이클립스 눈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통합 개발 환경을 아우르는 도구 이름이 구현 도구예요. 자, 통합 개발 환경은 좀 정의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에 개발 설명과 비교했을 때 포함의 범주에 있어서 구현 도구가 좀더 넓은 거고요. 자, 통합 개발 환경은 환경적인 의미죠. 자, 도구의 명칭을 쓰세요라는 건 개발 단계 전반에 걸쳐서 살펴봤을 때 구현 도구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적으실 때는 자, 개발 환경 전반에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이 결합 되어서 제공되는 환경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현 도구를 답으로 하고요. 자, 모두 답으로 인정하는 건 지문의 상대적인 특성이 있을 때, 저 출제 상황에서 오류가 있을 때는 동시다합이긴 하지만 해당 문제 답은 명확하게 구현 도구라고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관련해서 테스트 도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서버 프로그램 구현의 개발 환경 쪽에서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단계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테스트 도구. 저 위에서는 구현 도구를 살펴봤고, 자,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우리 출제될 수 있는 모듈들이 있죠. 자, 그쪽에서 해당 모듈 파트에서 평균 두 문제 매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테스트 도구 종류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해당 4 모듈에서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들 봅니다. 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 수행 중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빈칸 1번과 2번 부분이 있는데요. 자, 1번과 2번 부분에서 자, 일부분 삭제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코딩 표준, 런타임 표준 등을 검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시 코드 분석한다. 자, 테스트의 대상이 원시 코드다라는 1번 사항과 2번 사항은 자, 시뮬레이션을 통한 오류 검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그죠? 이거 대상으로 하는 건 원시 코드고 자,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자, 프로그램 자체 개발한 대상을 자,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오류 자체를 테스트한다라고 해서 1번과 2번의 테스트 도구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1번을 정적 분석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정적 분석, 자, 도구명이에요. 도구, 정적 분석. 이미 해당 문제는 산업기사 쪽 필답형 개정된
부분상에서 필타평으로 수행하는 과정형에서 출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문제라 언제든지 우리 기사에서도 출제가 될수 있으니 그래도 여러분이 모듈 내의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펴보시는 게한 번쯤은 기억을 하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다음은 공통 모듈 구현하기 챕터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필기도 실기도 항상 출제가 서버 프로그램 구현 모듈에서는 주출제 챕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듈의 기본적인 용어 문제. 자, 모듈화와 관련되어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모듈과 관련되어 있어서 설계 부분, 구현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용어고, 모듈의 독립성 부분에서 저 결합성과 응집성 부분 항상 여러분 염두하고 보시는 겁니다. 필기도, 실기도 공통 모듈 구현하기 챕터 정도는 꼼꼼히 학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해당 문제에 관련해서는 자, 필답형 문제다라고 했을 때 뭐뭐 순서대로 쓰세요. 자, 이 부분을 나열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기에 되어 있는 보기 나열. 자, 여기에서는 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두 답안란에 순서, 화살표 시험지에 있습니다. 자, 사이에 다 나열을 옳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당연히 부분 점수는 없겠죠. 답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모듈과 관련해서, 자, 모듈의 응집도 유형들과 관련된 보기들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만 지금 보여져 있죠. 자, 모듈의 응집도 관련해서 응집은 자, 모듈 내에서 하나의 모듈 내에서는 응집이 잘 되어야 본인의 기능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모듈 응집도는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 낮을수록 품질이 좋지 않다. 응집력이 약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높은 순으로 암기를 나열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자, 나열한 부분에서 보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답을 작성을 하신다면 자, 기능적 그리고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자, 분명히 그러실 수 있는 사항들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애매모호하게 공부하고 가셔서 시험장에서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용어는 그대로 적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능적이라고 적어야지 기능만 적었을 때는 틀린 게 채점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여러분, QNET에서는 여러분, 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금 더 모범 답안의 범주를 넓히고는 있으나 자, 기본 중에 기본은 보기의 용어 세 글자면 세 글자 모두 적고 나오신다. 여기에 굳이 기능적 응집도라고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용어 그대로 작성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나오셔서 자, 시험지 갖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꼭 당부드리지만 용어 그대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시험지에다 이렇게 낙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지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표 표시, 어떠한 표식, 색깔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시험지에 보면 하단에 연습란이 있어요. 그죠? 자, 해서 연습란에 여러분이 여러 번 영어 스펠링 또는 여러분이 암기하고 가셨던 순서들 확인하셔서 골라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정, 자, 해서 연습란에 용어 작성하시고, 밑줄 두고 보고, 생각도 하시고, 옮기시는 이기 작업으로 답안란은 깔끔하게 작성하십니다. 자, 해서 기능 절차, 시간, 논리, 우연적 다섯 가지 순서 이렇게 나열형 보기에서 했고요. 자, 응집도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첫 해에는
개정된 첫 해에는 응집도 결합도 용어 자체가 출제가 됐고요. 자, 2021년 1회에는 자, 결합도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응집도도 곧 출제가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 응집도 강함이 바람직한 거죠. 해서 강한 순서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품질이 좋은 모듈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능적 응집도. 자, 해서 기능,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해서 여러분이 기순통 절시논 우 해서 두음으로 암기를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건 필기 공부 방법이고, 실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능적, 순차적, 통신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이라고 해서, 자, 모든 용어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해서, 고르라는 이런 나열식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아예 기능이라는 걸 작성하는 문제 출제되고요. 자, 이렇게 설명형, 다음이 설명하는 응집도는 무엇인가라는 거곧 출제됩니다. 라고 해서, 자, 기능적 응집도는 뭐예요? 왜 품질, 기능이 어떻게? 모듈 하나는 기능이 완벽해야 되니까.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한 문제와 연관되도록 똘똘 뭉쳐서 기능적으로 완벽하다. 라고 해서 기능적 응집도. 자, 그러면 순차적 해서 세퀀셜 나와 있는 건 모듈 안에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요소에 출력의 자료가 다른 요소의 입력으로 순서적으로 자료가 제공될 때. 자, 통신은 자,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작업들이 모인 경우. 그리고 절차는 모듈 이 다수에 관련된 기능을 가질 때, 저 모듈 내부의 기능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요소들의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걸 프로시주얼 응집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은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요소들을 모아서 한 개의 모듈로 만들었다.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모아놨다. 자, 논리적은 유사한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모아놓기는 했다. 우연은 그렇지도 않은데 관련 없어도 묶어놨다라고 해서 자, 응집도 약하면 품질 떨어지죠. 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꼭 설명 출제가 됐을 때 용어 기 까지만 여러분이 외워가시면 기능적, 그렇죠? 기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 꼭 용어로 반복해서 10번만 작성을 해보세요. 자, 결합도와 관련해서는 결합도라는 답안 자체는 2020년 1회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자, 또 2021년 1회 문제는 결합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당 결합도의 명칭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순서. 그죠? 완성하여라 라고 해서 자 보기에 1번 빈칸, 2번 빈칸에 맞게 결합도 쓰시오 라고 해서 단답형으로 출제된 부분이고요. 자 단답형 1번, 2번 별도로 채점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즉 부분 점수 있으니 여러분 꼼꼼히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합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라죠? 모듈 감에. 아, 모듈 간의 관련도. 자, 모듈끼리 너무 관련 있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모듈 관련도가 낮아야 좋은 품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낮은 순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자, 가장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뭐예요? 단순히 자료만 관련이 있다. 자료 정도, 데이터 정도. 그렇죠? 자, 그리고 스탬프 제어 외부, 그리고 공통. 그리고 좀 관련성이 높은 게 컨텐츠가 관련이 있을 때 좋은 건 아니죠. 자, 낮은 게 좋은 품질, 고품질.
이라는 거죠. 자, 해서, 자, 1번, 2번의 답을 1번, 자, 보기에다가 적으시면 채점 안 하고요. 채점 영역은 이렇게 답안란만 채점합니다. 여러분이 답안란에 기재 안 하고 이렇게 빈칸 내에 작성하시면 채점 안 합니다. 그냥 0점 줘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자료, 그렇죠? 그리고 공통. 영어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자, 자료 데이터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그렇죠? 자,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결합도 출제가 됐다. 아직 응집도에 대해서 출제가 안된 시점이니까 응집도도 꼼꼼히 보시고, 자, 한번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결합도 약한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필기에서 자료,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해서 필기에서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해서 두분 외우셨는데 실기는 어떻게요? 자료, 데이터,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암기하신다. 자, 자료가 관련성 있다. 그러면 단순 자료만 모듈 간에 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스탬프 결합도는 자, 그냥 자료가 아니고 자료의 구조, 자료와 자료와 관련된 연산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어는 처리 순서이죠. 자, 그래서 제어 신호가 이동을 하는 경우 서로 그렇죠? 예, 통신하는 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어 결합도 있고요. 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모듈, 외부에서는 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모듈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전역 변수적으로 저 사용이 될 때, 저 그리고 공통 결합도도 공통 자료 영역 사용될 때, 저 자, 그래서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내용 결합도는 말 그대로 컨텐츠. 예. 자, 가장 높은 결합도고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내부로 제어도 이동하고 또는 자료의 조회 변경에서 처리 관련성 있는 상황들이 내용 결합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듈에서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러한 모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공통사항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능. 그렇죠? 자, 그래서 공통 모듈 자체의 정의를 문제에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장황하게 출제는 안 돼요. 의외로 시험장 가시면 정말 단답형, 자, 다음 무엇을 설명한다 쓰세요라고 해서 문제 길지 않아요. 근데 학습하시거나 문제 복원할 때는 설명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공통 모듈.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앞으로 있을 거다. 자, 기본적으로는 서브 프로그램들이 묶여져서 통합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여러 서브 프로그램에서도 하는 일이 공통적일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분리해서 공통 모듈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용도가 높아지죠. 자, 공통 모듈을 구현할 때는 공통 모듈 명세기법을 준수해야 공통적으로 추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서화 잘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명세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필기서도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해서 자, 여러분이 정확성에서부터 자,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개를 적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저 왜냐면 한 문제에 5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학습하실 때에는 완전성 해서 모든 명세기법의 요소들, 저 알고는 가셔야 되겠죠. 자, 해서 일관성, 추적성.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다섯 가지잖아요. 자, 다섯 가지면 5점이다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놓치는 부분 있으면 자, 부분 점수 골랐을 때는 주어주고요. 단, 이 나열상에서 공통성이나 독립성이 포함되면 0점입니다.
예, 아예 틀린 답안이 포함되면 0점이고요. 자, 부분만 적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 점수는 주는 게 골라 쓰시오 문제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모듈 단위로 저희가 모듈 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구조도를 그리면서 복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때 팬아웃이 이 이상한 이 모듈을 쓰시오라는 문제. 자, 해당 문제는 개정되고 첫 회, 20년 1회에 출제가 된 유형과 유사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A, B, C, D, E, F, G, H 모듈이 있고요. 자, 모듈이 지금 중요한 거는 상위와 하위 계층으로 계층화되어 있다가 중요합니다. 자, 팬인이 있고요. 팬아웃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땐, 아, 하위죠. 자, 계층 상위와 하위가 있을 때 하위 모듈 수. 모든 모듈을 각각 따졌을 때 팬인과 팬아웃이 있는데, 자, 하위 모듈 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건두개 이상이다. 자, 이상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큰건 없죠. 가장 저큰 부분에 대해서는 두개 정도, 세개 정도까지 있으니까. 자, 관련하면 팬인과 팬아웃 모두 따질 수 있습니다. 자, 팬인 A 입장에서는 자, 가장 상위에 있죠. 그러면 팬 2는 없습니다. 가장 최상위는 즉 제어 당하는 저 상위 모듈이 없다라는 거야. 저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팬 2는 하나. 저 상위 계층. C는 하나. 저 D도 하나. 자, E는 하나이고요. F는 하나, 둘, 셋. F의 상위는 세 개가 있다. 자, G 같은 경우도 하나, 하나입니다. 해서 제어 당하는 팬인이고요. 자, 지금 우리 아웃이죠. 해서 제어하게 되는 모듈이 하위에 몇개 있냐라고 했을 때, 팬, 아웃, 각각 모듈들로 봤을 때, A 하위에는 직접적인 자식 모듈, 자, 세개 있다, 이고요. 자, B는 두 개, C는 하나, 저, D는 하나, 제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E는 없고, F는 두 개고, 자, G는 0, 저, H는 0. 자, 그럼 우리 팬 아웃이 E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아, 3인 A. 그쵸? 예. 그리고 B. 그리고 F. 자, 모듈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 모듈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A, 쉼표. B, 쉼표. F. 자, 마찬가지로, 자, 세 개인데 일부, 두 개만 적으면 부분 점수 있는데, 자, 엉뚱한 거 포함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라고 해서, 자, 관련해서, 자, 모듈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자, 부분적으로 찾으면, 기본적으로는,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는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듈은 명확하게 세 개, 구조도의 세 개이기 때문에 그냥 5점이고 부분 점수 없는 문제에 속했던 걸로 저는 분석했습니다. 저, 자, 해서, 모두 쓰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나열이지만 부분 점수 없다로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자, 시험지에 이렇게 저처럼 표기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시험지의 답안은 깔끔하게 밑줄이나 체크 너무 하시면 안 된다고 시험 진행하기 전에 감독위원이 맨첫장 읽어 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난이도가 상이에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부분인데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는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원래 저희 정보처리 기사 수준은 이 정도는 출제되어야 하거든요. 자, 다른 코드 부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우리가 배운 모듈 간의 결합도와 응집도를 이런 데서 파악할 수 있다. 자, C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면 함수 중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함수들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자, 이 함수가 모듈화의 증거이죠. 자, 메인 함수가 있고, 자, MIN 함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름 MIN minimum 같은데, 자, 이 함수의 기능은 무엇이냐? 이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는 두 정수 넘버 1과 넘버 2죠? num1과 num2가 매개변수로 진입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처리해서 결과를 반환합니다. 자, 해서 두 정수 중에 작은 수 구하는 함수죠. 예, 두 정수 중 작은 수 미니멈. 자, 그래서 사망연 산자 작냐 크냐. 자, 이 코드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G1에서 함수가 됐다 그러면 함수는 반드시 하나의 기능 정도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자, 실행과 관련해서 메인 함수가 있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자료를 입력하고, 처리는 MIN 함수에서 하고, 출력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응집도, 그리고 결합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 자, 문제 괜찮죠? 자, 함수와 함수, 모듈과 모듈과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뭐예요? 결합도. 자, 그러면 하나의 함수 안 내부로 들어가면 뭘 따지나요? 응집도.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메인 함수는 실행. 그렇죠? 실행의 시작이고요. 특별히 입력하는 행위와 그죠? 예. 자, 호출하는 행위, 실제 처리는 다른 함수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는 기능.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자, 기능 자체로 얘기하면. 자, 그리고 명확하게 처리는 MIN 함수에서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모듈 간에, 그죠? 결합도와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모듈 간의 관련도, 결합은 무엇에 의해서 연관이 호출이 되면서 연관이 되냐면, 자, 보시는 이 X와 Y. 자, 이거를 매개변수라고 하죠. 그냥 호출되는 게 아니고, 호출되는 순간에 가지고 가는 매개변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돼서 반환이 되죠. 결과 값. 반환되는 상황. 자, 이렇게 주고받는 값이 존재하죠. 해서 4개의 변수 전달 기법이라는 게 반영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콜 바이 밸류에 의해서 값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콜 바이 밸류 상황. 자, 3, 5 입력돼서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12, 10 전달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그 자료를 가지고 처리하고 반환한다. 그러면, 아, 데이터에서, 자, 자료 결합도, 자료라고만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뭐 데이터 결합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MIN 단독으로 보면 뭐예요? 아,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어떠한 기능? 자, 입력받은 두 정수 중 작은 거 처리하는 기능 해서, 자, 가장 높은 기능 결합도 적으셔도 맞아요. 기능적 결합, 응집도. 그쵸? 네, 응집도. 뭐 결합도, 응집도 용어는 적지 않으셔도 채점하는 데는 자료와 기능이 키워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내용으로 코드로 응집도와 결합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중요한 건 바람직한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죠. 자, 모두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결합도는 저희가, 자, 바람직한 결합도 어떻게요? 결합도 낮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로 하고 응집도는
대로 해야 된다 해서 설명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모듈은 단위적으로 적절한 크기로 작성해야 된다 맞고요. 모듈의 내용 자체는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도록 표준화되어야 된다. 공통 모듈 특히나 그렇죠.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니은 디귿, 리을에서 자, 나열된 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고른 게 니은, 디귿, 리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자, 시험장에서 문구가 명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난이도 높게 기술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서버 프로그램 구현의 챕터 세 번째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난이도가 매우 높게 출제가 되어야 하나, 실제 구현하기, 구축하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필터평이랑은 거리가 있는 시험이 용어로만 출제가 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자, 실제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기가 출제가 된다면 너무 어렵지만 작업형일 땐, 근데 우리 필터형일 땐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부분은 교재 본문에는 깊이 있게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개정 전 정보 처리죠. 여러분 개정 NCS 전에도 해당 문제 출제된 이력이 있던 문제가 있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대표 모델. 자, 애플리케이션 모델에 대한 설명 중에 1, 2, 3에 알맞게 나열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개발 모델 대표적으로는 MVC 구조, CS 구조, 그리고 저장 구조 등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 자, 우리 지문 설명은 MVC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MVC는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별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과 비즈니스 로직이 섞여 있을 때는 너무나,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처리되는 서비스 부분 기능을 분리를 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과 이 부분 기능이 혼용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해서 1번, 2번, 3번으로 구별된다. 자, 이렇게만 나왔으면 순서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하위의 설명을 1, 2, 3 하고 있으면 순서 상관 있겠죠? 라고 해서 1번은 자신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컨트롤과 뷰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지문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한테 좋아요. 저 여러분한테 자, 힌트를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아, 컨트롤 뷰. 아니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M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모델이겠죠. 그렇죠? 예. 해서 자, 모델. 자, 영어로 쓰세요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꼭 영어로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델의 상태 변화를 통해 통보에 따라 뷰는 최신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컨트롤 입장에서는 적절한 명령을 추가하여서 변경해 준다. 해서 자, 모델 설명이 1번이고요. 자, 2번과 관련해서는 자, 모델로부터 저, 자, 모델이 중심이 돼서 자, 각각 컨트롤과 뷰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2번은 모델로부터 정보를 얻어왔어요. 정보를 얻어왔죠. 사용자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뷰. 뷰단. 자, 그리고 3번 모델과 뷰의 명령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컨트롤러. 당연히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MVC에 MVC만 적으시면 그거는 안 돼요. 자, 예. 그래서 MVC 구조는 GUI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 요소에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해서 정말 이론적으로 MVC에 관련되어 있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실제, 자, 약수령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제가 문제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약수령.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논술형이랑 약술형은 다릅니다. 우리 필답형이라는 건 주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논술형은 본인의 논리적인 관점의 기술인 거죠. 논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논술형이에요. 그리고 분량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약술. 단답형 용어가 아니고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 보시면 약술형에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쓰세요라는 간략하게라는 키워드 항상 있습니다. 약술형.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여러 문장이 되어 있는데, 아유,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한 문장 정도만 적으셔도 됩니다. 예, 한 문장에서 두 문장인데 그냥 한 문장 적으시고요. 키워드만 있으면 무조건 5점 줍니다. 뭐잘 작성해야 5점, 조금 부족하면 3점 이렇지 않고요. 키워드 하나라도 포함하면 5점 준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약술형. 자, 기사일 경우에는 개정된 첫 회에서 자, 약술형 6문제나 출제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난이도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오히려 합격률 높았어요. 그 회차.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약술형 출제 안 해요. 간단한 용어 문제 출제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연습 안 하시면 없다라는 겁니다. 자, MVC 구조 해서, 자, 구현하려는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선호 분리하는 구조이다. 자, 이런 설명은 제 교재에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술형 때문에 기본서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필기보다 실기가 기본서로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라고 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 시험장 가잖아요. 문제 이래요. MVC 구조의 구성 요소인 모델의 정의를 간략하게 쓰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가 복원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좀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 그리고 자, A4 용지. 자, 빈칸, 답란 이렇게 크게 작성합니다. 그럼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글씨 크게 적으시고 또는 연습란 쓰시고 한 줄로만 키워드 적으시면 됩니다. 너무 막막할 경우에는 어떻게 약술형이 작성하냐면 모델의 역할을 쓰세요. 그러면 모델은 주어. 그렇죠? 예, 문제에서 약술하라는 모델은을 먼저 적으세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한다. 역할 적으라니까. 또는 뭐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문장형으로 뭐뭐 함 이것도 좋아요. 역할 뭐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장으로 작성하고 이 사이에는 너무 많이 적지 말고 한 가지 정도의 정의나 특성 그렇죠? 예. 한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포함하면 됩니다. 생각에 그것만 내시면 돼요. 자,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을 할지, 자, 무엇을 할지가 로직이라는 거예요. 또는 로직이 떠오르지 않으면 처리. 그렇죠? 네. 자,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며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가공하여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다. 저 가공이라는 처리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컨트롤러와 뷰에게 알려주고요. 모델의 상태 변화 통보에 따라 뷰는 상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컨트롤러는 적정한 명령어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자, 밑에 있는 설명은 모델에 대한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모델에 의해서 뷰나 자, 컨트롤러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무엇을 할지인지 정의한다. 처리 로직에 대해서 정의한다라고 해서 한 가지 키워드만 들어가면 모두 인정합니다. 약술형은 채점 후하게 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 번만 검은 펜으로 따라 쓰기 해보세요. 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이 부분 영문약으로 쓰시오. 그러면 영문약어 아니게 풀스펠링으로 적으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애매모호한 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영문만 답이라는 거야.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 특정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에 추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객체 하면 머릿속에 뭐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세부 내용 노출 없다. 단 데이터, 자, 조작 키워드입니다. 해서 조작을 하는, 데이터에 조작을 하는 데이터 접근. 데이터 접근 객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데이터 접근 객체 한글로 힌트 줘요. 그러면 DAO. 우리 DAO에 대한 객체 설명은 했습니다. DAO.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의외로 본문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접근 액세스 오브젝트 해서 본문에 분명히 약어적어라라고 하거나 장황한 설명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입니다. 2020년도에도 그랬고요. 2021년도에는 시험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히 한 번만 기본서 보시고 반복해서 시험 전까지 다독 정리하시면 시험장에서 용어 익숙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당 부분은 테스트에서도 출제가 될수 있고, 지금 네 번째 모듈 서버 프로그램에서도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모듈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제는 됐어요. 살충제, 패러독스, 다른 시험에서 우리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능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답 자체가 살충제 패러독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히 약술하세요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칙이 있죠. 테스트 원칙 6에 살충제 패러독스는 살충제의 내성과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 원칙에 추가를 한 거죠.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놨을 때 테스트 케이스가 동일한 거를 자꾸 반복 실행하면 살충제 여러 번 동일한 걸 뿌리면 양도 그렇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은 발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없으므로 이게 현상이고요. 살충제 패러독스의 원칙 자체는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 개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살충제 패러독스. 위에는 왜 살충제 패러독스가 필요한가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테스트 원칙. 약술형 어떻게 한다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용어 먼저 적습니다. 살충제 패러독스 는 또는 살충제 패러독스의 원칙은 어떠어떠어떠한 테스트 원칙이다. 원칙임 다 좋습니다. 또는 개선해야 함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점검 개선해야 된다. 끝. 이게 키워드고 위에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거는 살충제 패러독스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서 키워드 아래쪽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갱신해야 된다. 갱신, 개선해야 된다는 테스트 원칙이다. 이게 좀더 포인트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다음 설명하는 프레임워크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렇게 연관성 있는 용어로 학습해야 할 모듈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4모듈은 용어 답, 용어 답 이렇게 좀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시는 게 학습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 인터페이스 자바?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는 자바 제이. 자바 인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좀더 규모 있는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바 객체가 생성되고 동작되는 방식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자, 당연히 프레임워크이니까. 그쵸?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계 원칙과 기준이 프레임워크 기술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IOC, DI라는 객체의 생명주기와 의존성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모델까지 지원하고요. 자, 키워드는 이거네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하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선정돼서 활용돼서 우리 정보처리 전반도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술 전반을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스프링 봄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펠링은 똑같아요. 스프링 또는 영어로 스프링 적으셔도 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용어 문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용어를 쓰세요. 그럼 영어 적으셔도 되고, 한글 적으셔도 됩니다. 골조, 뼈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 실제적으로 IT 용어를 묻는 문제, 평균 낯선 문제, 세 문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 또는 여러분이 의외다라고 하는 문제에 등장할 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용으로도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하세요. 낯선 용어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아키텍처와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통합하는 집합으로 특정 클래스의 재사용 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핵심 아키텍처까지도 제공하고 설계를 재사용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프레임워크. 워크라고 할게요. 그럼 work이라고 적어도 정답이고요. 프레임의 레자 어이라고 안 적어도 정답이고요. 영어로 적으셔도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채점 범위에 모범답안이라고 하는 범주가 넓다라는 거. 그리고 사전적 의미가 조금 더 IT 용어에 거리를 두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꼭그 부분으로 일상 용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부분 먼저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실 것 같고요. 자,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종류를 많이 아시는 것보다 프레임워크의 정의, 특징, 그렇죠? 이유. 저 장점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약수령으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자, 교재에 이렇게 용어 쓰세요 되어 있는 건 역으로, 자, 약수령 대비하신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수령 공부는 실제적으로 많이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리고 본인이 키워드를 통해서 암기하신 부분에 문장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무슨 기술사 수준의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 하나만 있으면 5점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해서 자, 3장 챕터 3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서버 프로그램 구현 파트의 배치 프로그램 구현하기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배치의 용어 자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해서 배치 하면 실제적으로 일괄 처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괄 하면 모았다 처리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 간격 또는 일정한 작업의 단위에 따라서 모아서 처리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처리 방법을 일괄 처리 방식이라는 거죠. 일괄 처리 작업이 설정된 주기에 맞춰서 자, 주기 하면 뭐뭐 간격 즉 뭐뭐마다 수행한다라는 거죠. 즉, 자동 수행되는 겁니다. 자, 지원해 주도록 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하면, 자, 자동으로 수행되는 건 배치 프로그램이고요.
배치 프로그램. 자, 여러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자, 함정이 좀 숨어 있는 경우의 문제가, 자, 기출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게 지원이에요. 자, 이렇게 일괄 처리된 작업을 주기에 맞춰 처리된다 그러면 이거는 배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까지는. 배치 모듈, 뭐, 좋습니다. 배치 처리,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자동화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 검은 펜으로 적을까요? 네. 여러분, 아예 실기 공부할 때는 붉은색으로 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반복하고 반복하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세요. 자, 배치, 스케줄러. 스케줄 짠다. 스케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스케줄 링도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자, 답 작성할 때이 방법 어떡해요? 이중선이 취소선이에요. 이렇게 색칠하지 마세요. 배치 스케줄러.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점 올바르게 서열합니다. 뭐 또는 영어로 배치 스케줄러, 자, 스케줄러 스펠링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잡 스케줄러 하셔도 됩니다. 또는 작업 스케줄러. 이것도 다 잡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도구에서 스케줄러.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자, 다음 볼게요. 자,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와 해당되는 설명인데 빈칸 1, 2. 자, 우리 필기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 딱한번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자, 해서 자, 한 번, 두번뭐 계속적으로 이제 배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요소를 필기해서 여러분이 접하시면 자, 개정된 이후에는 필기한 실기 시험 범위가 자, 필기 21 중에서 12개죠. 근데 12개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어요. 저 해서 필기에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실기에서 곧 출제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1회 필기에 출제되면 1회 실기에 출제됐던 유형으로 개정 첫 회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건 아니지만 자, 배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그래도 설명 요소, 자, 용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거죠. 우리 필기 때는 용어, 약어로 알고 계셔도 상관없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자,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치화하는 거예요. 실시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CPU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사용하기 위해서 모았다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작업의 성격들이 저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자, 요소 자체는 대용 양, 데이터를 대상으로 배치 프로그램이 필수, 대, 이다. 자, 그 다음에, 심각한 오류 상황 이외에는, 자, 오류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자, 사용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코는, 자, 개입 없이 알아서 동작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동화. 기본적으로는 자동화가 되고, 심각할 때만, 저 그냥 단순한 오류일 때는 무시를 할 수도 있고, 진행을 할수 있는 여러 방법이 강구가 되어 있고요. 저 심각한 오류 상황 이외에는 자동으로 저 동작하여야 한다. 자, 견고함, 안정성, 성능.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성능 부분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이랑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능이라 그러면 필수 요소의 성능은 주어진 시간 내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고, 그쵸, 맞죠? 성능이 좋다라는 건 시간 부여한 거에 완료까지 한다라는 거고,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앞쪽 설명으로 보면 성능 납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쪽 성능의 고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능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뒷부분 설명 알고 계시고, 요소 성능. 지금 문제는 1번, 2번 위쪽에 대용량 데이터만 빈칸이었지만, 분명히 성능 쪽에 빈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배치와 관련해서 스케줄러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서버단에서 배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명령어를 통해서.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바, 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스케줄러 구현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애노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배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주기 설정을 합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란 뜻이죠. 저, 뭐뭐마다, 저, 본사의 ERP 매출 실적을 추가하는 작업이 있다. 이게 배치 프로그램 단위죠. 정. 자, 그럼 스프링 스케줄러 사용할 경우, 스프링 스케줄러에 애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구현한 배치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그럼 하단에 보여져 있는 배치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데,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코드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 메소드를 구현해 놓았구나. 자, 그럼 우리 자바 그래도 문법 알고 계시기 때문에 퍼블릭 보이드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 뭡니까? 메소드. 이고요. 자,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단위 기능이죠. 자, 배치 프로그램의 내용. ERP의 매출 실적 추구하는 부분인가 봐요. 뭐 이름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부분인데, 자, 이런 메소드 부분 상 위에 N 문자 골뱅이를 하고 스케줄드라고 하고 소괄호를 치고 크론 속성값을 문자열로 지정을 합니다. 해서 자, 쌍따옴표는 크론 속성값을 크론 표현식에 맞춰서 문자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메소드를 이 주기마다 스케줄러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해서 자, 크롬 표기식 중에서 유닉스 베이스로 크롬 표현식을 작성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7단계인데 마지막에 연도는 생략할 수 있어서 자, 가장 첫 번째 6개 중에 앞부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초죠? 그리고 한칸 띄고 분 문자열에 한칸 띄고 그리고 시 단위 한칸 띄고 일자 시간과 일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날짜 일마다 월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일 그리고 생략된 부분은 연도인데 연도는 보통 표현하지 않죠. 자, 일단 월과 요일에 이렇게 별표 스타 부분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모든 값을 의미합니다. 스타 기호는 그러니까 모든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그쵸? 모든 월 그쵸? 개월 1월부터 12개월 다 1년 내내네요. 그쵸? 연중. 자, 일자 부분 볼게요. 1일에 매월 1일에 그러니까 매월 매일 그쵸? 1일에 0시에 그쵸? 30분 0초마다 하단의 메소드 자동 수행하여라 입니다. 자, 문제는 실행되는 주기를 작성하세요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실제로 매월 뭐 여기에 매요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뭐 월요일부터 저 일요일 뭐 이렇게 명시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그러면 매월 1일에 저 1월에도 1일, 2월에도 1일, 12월에도 1일. 자, 시간 0시에. 그리고 30분.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고 주기니까 그마다. 그죠? 네. 수행된다. 수행. 뭐 완성형으로 문장 적을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매월 1일 0시 30분마다 수행되는 배치 프로그램을 애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스프링 배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보자면 배치 프로그램 테스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1, 2에 알맞은 실행 주기를 적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귀하는 배치 설계서를 확인하여 이 업무 프로세서에 대한 일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나 배치 설계서 확인해서 업무 종료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삭제된 목록 리스트를 작업 로그에 출력하는 배치 프로그램이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상위와 같이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겠죠. 업무가 종료된 사용자 정보를 대상으로 삭제 작업을 진행하는 배치 프로그램을 구현한 스케줄러 클래스 내에, 자, 클래스 내에 뭐가 있어요? 메소드. 그쵸? 예, 배치 프로그램 얘기예요. 메소드 위에, 자, 골뱅이 N문자 대문자 스케줄드 해서 자 이게 뭐예요? 애노테이션 어노테이션 구문을 지정하면 해당 메소드가 뭐뭐마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크롬표 기식 문자로 되어 있고요. 쌍따옴표 자 뭐부터 실행한다고요? 자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니까 초이고 분이고 시 해서 시간 정보 나열되어 있고요. 자, 일자 정보 해서 일, 월, 요일.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연도는 생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닉스 크롬 표기식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렇죠? 자, 같이 스케줄드 어노테이션 구문을 지정하여 1번에 그러니까 주기가 이에 배치가 스케줄이 실행되도록 구현하였다. 자, 1번은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 자, 0초, 0분, 1시, 1시인데요. 자, 일과 요일의 모든 문자, 스타 기호가 있고요. 요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요일을 의미합니다. 물음표 기호 자체가. 해서, 아, 매일, 그쵸? 예. 자, 1번. 2번 별도이죠. 자, 부분 점수 각각 있는 겁니다. 자, 매일 1시. 가장 간략하게 적을 경우에는 매일 1시, 뭐 모든 요일, 모든 월, 모든 일자에 저 1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1시에 배치되는 스케줄링이 구현되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초 부분 제외하고는 저 스타로 모든을 의미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초가 0이에요. 0초 그런데 슬래시 해서 이렇게 10 하면 10으로 나눴을 때이 목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저희 어떻게 해요? 10초마다 저 10초 간격으로 10초 주기로 간격을 변경하여 결과물을 분석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자, 문장 내에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 주기에 대해서 표현 식에 대해서 크롬 표현식 문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어노테이션, 애노테이션과 관련해서 사전적 의미 자체는 주석이에요. 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수 있는 주석, 메타데이터를 주석이라고 하고 실행 시에 빠르게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 골뱅이 애노테이션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자, 4장 파트 4, 그러니까 네 번째 모듈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자, 챕터별 예상 문제 확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설 듣지 않고도 자, 빠르게 혼자 풀이하시고 확인하는 용도로 접근을 하시고 교재에 있는 다른 모듈들의 예상 문제 그리고 섹션별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시고 마무리는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문제로 접근을 많이 하셔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만 보시기엔 아직 시험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답안적성 열심히 꾸준히 시험 전까지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집중하시면 여러분 꼭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을 오늘도 응원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